점점 로키 품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콜로라도 로키 인터스테이트 70번입니다. 지금 해발 고도는 2500m입니다. 현재 기온은 마이너스 6도, 현지 시간은 8시 34분입니다. 토론토하고는 2시간에 시차가 나고 있고요. 토론토 시간은 10시 34분입니다. 여기 이제 덴버 구간, 덴버로 넘어가는 이 길도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약 100마일 정도가 아마 이런 산악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이제 지역을 통과를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겨울에 이 길을 트럭커들은 낼 수 있으면 피합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 체인을 이제 5월 달까지, 5월 31일까지 체인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6월 달부터는 이제 그런 눈의 공포에서도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그때 이 길을 많이 다니는데, LA 쪽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간에 이쪽 길이 조금 더 짧습니다. 그냥 100km 이상 짧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40번 상으로 보면은 한 100마일 정도가 좀 짧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르막 내리막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40번을 타고 간다 해도 계속 애리조나 지역과 뉴멕시코의 고온 지역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쪽에 가장 높은 지역은 이제 2400m 되는 지역이고, 보통 이제 2100, 2000m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온 지역을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80번을 타고 와이오밍을 통과한다 해도 와이오밍이 80번에 이제 400마일 정도 돼요. 그러면은 보통 한 300마일은 거의 산악 지역을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워낙 이제 와이오밍은 이제 바람도 강하고 오르막 내리막도 좀 심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구간은 이제 2600m, 2650m 정도 지역을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이게 콜로라도 인터스테이트 70번은 이제 가장 높은 구간이 3400m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 지역이 오르막이 심하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더 높은 구간을 지나게 되지만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지금도 이제 2700m 되는 지점이거든요. 1월달에 초에는 캐나다 노키에서 노키의 비경을 보고 왔고, 이번에 이제 1월 30일날 마치 1월에 이제 30일날 캐나다 노키가 아니고 이제 콜로라도 노키를 지나가는 행운을 만났습니다. 이제 여기를 다시 겨울 동안에 5월달까지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중간에 또 날씨에 따라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해발 3000m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3400m의 노키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워낙 지금 날씨가 맑아서 나무에 있는 눈들은 뭐 낮에 다 녹아요. 그래서 여기 투투라 지형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모습이 이제 눈에 덮이면 멋진데 많이 녹았습니다. 조그만한 이제 가니 네스테 에리아에서 주변 풍경 좀 감상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키의 가장 높은 구간 존슨 앤 아이젠하워 터널을 향해서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70 east for 65 miles. Interstate 70 ICC의 콜로라도 구간은 매우 인상적인 경로로 로키 산맥을 통과하며 여러 높은 지점을 지납니다. 이 중 가장 높은 구간은 아이젠하워 터널을 포함하며 이 터널은 해발 약 1,158피트, 약 3,4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터널은 로키 산맥을 횡단하는 중요한 교통통로로 이 지역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장관의 경치를 선사합니다. 아이츠르식의 콜로라도 구가 구간은 단순한 이동 경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도로 여행자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겨울철에는 눈으로 인해 운전이 더 도전적일 수 있지만 로키를 지나는 이 구간은 콜로라도의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름에는 이 경로가 등산, 캠핑, 낚시 그리고 다양한 야외 활동을 위한 접근로 역할을 합니다. 아이스립십은 콜로라도의 역사적이고 문화적 중요성을 연결하는 동시에 주의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주 전역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The Colorado section of Interstate 70, I-70, is a remarkable route that passes through the Rocky Mountains featuring several high points. The highest segment includes the Eisenhower Tunnel, situated at an elevation of about 11,158 feet, approximately 3,400 meters. The Eisenhower Tunnel serves as a crucial transportation corridor through the Rockies, offering spectacular views to travelers passing through this area. The Colorado stretch of I-70 is more than just a means of travel. It's considered one of the most beautiful drives in the United States by road trippers. Although driving can be more challenging during the winter months due to snow, the segment passing through the Rockies provides an opportunity to enjoy Colorado's stunning natural landscapes. In the summer, this route acts as an access point for hiking, camping, fishing, and various outdoor activities. I-70 plays an essential role in connect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Colorado while being vital to the state's economy. It serves as an important mode of transportation for residents and visitors throughout the state. 정상 부분에 오른쪽에는 브레이크 체크하고 하라고 하는데 눈 때문에 못 들어가게만 막아놨어요 지금. 세울 데가 없네, 세울 데. 여기 이제 해저드 뭐 매테리얼 위험 물질을 그 검사받고 말하는 데고. 아 역시 왼쪽 터널이 아이젠하워 터널이라서 1973년에 개통됐고요. 오른쪽 지금 제가 가는 것은 존슨 터널이라 해서 1979년에 개통됐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구간 3,450m 나옵니다. 터널도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고도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3,453m가 경사를 지금 만든 가장 높은 도로인 것 같아요. 와, 드디어 이제 덴버쪽 높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막을 통해서 덴버까지 계속 가게 됩니다.